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다 알려지게 됐으니 참 큰일입니다. 어쨌거나 이렇게 취재를 와주신다고 하니 저야 너무 감사하죠. 네,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. 후보님 지금 사무실 들어오셨다고 합니다, 대표님. 그래, 알았어. 좀더 부드럽게 많이 웃으시는 게 좋겠다는 이 전략팀의 의견입니다. 아니, 얼굴에 경기 나도록 웃고 있는데 더 웃으려? 더? 후보님이 키가 워낙 크신데다가 약간 날렵한 인상이시기 때문에 네, 알았어요, 알았어요. 내일 새벽엔 또 어디서 출근 인사 가요? 예, 7시 1호 4동 내거리입니다. 저녁 식사는 회사 옆에 있는 정육식당에서 하는 게 좋겠지? 거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데잖아. 네, 제가 내려와서 바로 예약하겠습니다. 예. 낮에 우지환이 딴지 걸지 않았어? 지네 식당 와서 밥 먹는다고? 아니, 식당이 없던데요? 그래? 아, 그나저나 양집사요. 설렁탕집 알바 입에서 양집사 이름이 나오던데. 걔가 왜 양집사를 들먹여? 쥐랑 무슨 상관이라고? 그러니까 알아보시라고요.